너무 귀여워. 근데 애플이도 좀 소심했어요. 이렇게 이렇게 알아주시면 진짜 귀엽다. 어떡해. 너무 귀엽다. 어떡해. 되게 조용하다. 다른 친구들에 비해. 되게 떠는데? 예, 잘 놀아요. 와! 와, 잘 놀아요. 강아지 이름은 뭘로?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? 지금 유행시키려고 한 춤이 있는데 그 춤 이름이 덕이거든요. 모티브가 약간 강아지한테 춤을 약간 배우는 약간 그런 춤인데 그래서 덕이라 지을까? 덕 그럼 되겠다. 어, 어떡해.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싸운 거요? 안 돼. 봐, 안고 있을 때 얌전하다 그랬는데 그런. 바로 그러니까 싸우네요. 제가 좀 욱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뭐야? 덕이가 신이 났어요. 덕아, 별로 들어가면 안 된대. 하루 종일 물 뜯고 놀고 있어. 완전 순간 방금 완전 귀여운 갸우뚱 표정을 했어. 완전 귀여워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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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나이트 모드.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자자 우리. 그러고 인사하는 거야?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 하는 거야? 안녕히 주무세요. 왜 언니 손을 이렇게 좋아하는겨? 이제 그만 잠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. 드디어 안았어요. 드디어 여기 있습니다. 어, 잘 나가려나? 자니 자니 덕아야 덕이 공덕이에요. 어, 나 뱀이야. 야 뚱보. 야 헐 뚱보라니. 헐 응 반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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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어야 돼. 빠빠빠빠빠빠빠. 우와 시리얼 같이 생겼네. 냄새가 나지? 오, 멍든다. 어, 물도 마실라 그러네. 완전 잘한 거야. 얼굴 코 박았어, 박았어. 그리고. 왜 자꾸 자기가 자네? 지금 잘 시간이니? 계속 자네, 뻗었네. 꿈틀꿈틀. 어? 눈 떴다! 어? 눈 떴다! 움직인다! 지금 뭔가 욕구불만 있어. 뭔가를 풀어줘야 돼. 지금 생각을 해야 돼. 그럴 수도 있어요. 어, 얘가 딱 바닥에 지탱을 했... 바닥에 있어야만 싸더라고요. 근데 뭔가 의지하더라고요. 오줌마라고 했다. 네. 냅둬야 돼요, 지금. 우와, 형 개 키우고 있었어요? 그럼. 아, 얘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? 이거 욕구불만을 알아냈어. 아까 부들부들 떠는 이유가 오줌을 너무 매력있고 마른데 못 싸서 참느라고 그런 거지. 난리 났어. 지금 되게 기분 좋아서 신나게 노는 거야. 이제 출연했어요. 바람이 안아주세요. 저기 엄마는 거려. 화이팅. 너도 살 빼야 돼. 알겠어. 아, 발 작은 거. 애기 기르는 거랑 똑같다니까요. 옷도 입는 시간. 저기 얘가 누구야?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이거? 눈자식! 최종계에 나가 오줌을 쌌어! 으아! 부들부들부들! 부들. 어? 이놈 자식!
또 자기 잘못한 거 알아가지고 또 구속으로 숨는구나. 너 혼나야겠다. 오늘 혼나야겠어. 잘못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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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녀는 꼬리 흔드는 거 보세요.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. 어린이 학교 한번 가야겠는데. 어린이 학교. 야! 누가 지지래? 야! 누가 지지래? 야! 야! 아, 관심이 없다 카메라에. 엄청 돌아다니는구만. 물어뜯는 걸 한창 요즘 빠져가지고 물어뜯기 좋아요. 신나게 물어뜯는구만. 아 그래 내 차를 빨리 빼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우와 손 잡고 있는 거 봐요 손. 이거 손이 귀여워요 이 손. 아.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까 뱀냥이. 이렇게 하면 좋아하나 봐요 강아지가. 어 어머 어 힘 좀 봐봐. 재밌나봐. 물어뜯는 거 좋아요 요즘. 야. 이빨 나는 시야. 진짜 귀엽다. 리본 단계 진짜 귀엽다. 눈빛이 너무 강렬해. 신났어 신났어. 어. 너랑 나랑 줄다리기 하는 거야. 야. 야. 네. 오세요 관심이 많아 오세. 야 너 그런 거 물어뜯으면 안 돼. 네가 돈 벌어낼 거야? 야 가방 이거 얼마나 비쌀 건데 이놈 자식이. 옛날에 어렸을 때 저만 할 때 민지 형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. 그래가지고 다 줄여 침대에다가 던져버렸어요. 민지 형 억세다고. 민지야 너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단추 던졌지? 네. 너도 한 번 당해봐라. 싫어요. 이리 와! 아까 완전 귀여웠거든. 보미 언니를 춤추게 만들었어. 보미 언니를 춤추게 만들었어. 아까 나 다리가 아파. 저기 또 줘! 아 물. 비만이라며. 아니야 수분량은 많아야 돼. 고도 비만이라고. 판정 났어요. 또 줘 민지. 물 줬어요 물. 아니 밥을 티스푼으로 내 숟가락인데 밥 숟가락으로 내 숟가락 여태 줘가지고. 안 그래도 음악 프로 했을 때 불안불안했어. 애가 빵빵하고 잠만 자더라고. 많이 컸죠 얘. 네 많이 컸어요. 여기 돼지라. 어떻게 너무 많이 먹었어. 완전 귀엽다. 곱실곱실하다.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주면 배가 아픈데. 이제 조금씩 양을 줄이셔야 할 것 같아요. 와 깔끔하다. 예쁘다. 우리 덕이가 살이 많이 쪄갖고 뚱부대지. 이리 덕이 나와봐. 운동해. 운동. 자,
동부 푸들 운동해 운동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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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지 우리 덕이 마사지 합시다. 우리 덕이 마사지. 덕이야 덕이야 뭐 또 밥 먹고 싶어? 밥 먹고 싶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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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카메라에 점프를 하네. 덕이야 배고파? 뭐 그렇게 먹고 싶어? 밥이 없는데 어떡해. 아까 밥 먹었잖아. 에이 귀여워. 덕이야 덕이야 맘마 줄까? 맘마 줄까? 맘마 줄까? 맘마 줄까? 맘마 줄까? 맘마 줄까요? 맘마 줄까요? 아이고! 저희가 진짜 신기한 게 약간 락적이거나 조금 약간 막 그런 외계인 사운드 있잖아요. 막 삐리삐리삐리 막 이런 거 들으면 고개를 막 이래요. 완전 귀여워요. 삐리삐리 이러면 뭐 이래요. 진짜 신기해요. 이게 뭐예요? 맘마 줄까? 덕이야 이게 뭐야? 카메라잖아. 여기 봐 여기 봐 덕이야